전주에서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다시 나는 들어온답니다. 빨리 얼른 출시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전주에서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이 업체 연락처 더보기 설명란에 잘 기재되어 있고요. 자, 오늘 메뉴는 콩나물 국밥 영상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요. 김과장. 네. 오늘 영하 몇 도예요? 영하 8도요. 자, 오늘 서울 영하가 8도. 굉장히 추운 날에 끈끈한 국물. 자, 콩나물 국밥이나 양평 해장국이나 갈비탕이나 뜨끈뜨끈한 국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국물 요리 중에 깔끔하고 맛있는 콩나물 국밥인데, 이 영상은 콩나물 국밥을 메인 메뉴로 해서 우리 예비 사장님이나 현재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사장님께서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수장처럼 끓이고 있는지 비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육수를 제가 뽑을 건데요. 비법에 내용물이 들어가서 육수의 끝판왕을 만들면서 콩나물 국밥 시작합니다. 콩나물 한 번만 씻어 줄 거예요. 자, 오늘 콩나물 3kg 쌌는데요. 몇 그릇 나오나 볼게요. 요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물을 끓이는 동안은 이렇게 뚜껑 닫고 끓입니다. 요리 시간 단축. 물이 끓으면 뚜껑 열고요. 밑간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넣는다. 끓기 시작하면은 1분만 끓입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분만 삶을게요. 불을 약간 줄여서 뽀글뽀글뽀글뽀글 1분만 삶는다. 건질게요. 1분 다 됐습니다. 콩나물만 건진다. 콩나물 보관법입니다. 콩나물 이렇게 물에 담지 않고 그냥 두면은 콩나물이 쭈글쭈글쭈글 돼버려요. 그래서 찬물에 담궈서 뚜껑 닫은 다음에 자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콩나물 국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육수다. 육수를 끓이는데도 이 물 양하고 다른 내용물들의 정확한 양이 있어요. 그 양대로 넣어야만이 제대로 된 콩나물 국밥에 육수가 나온다. 자, 다시 멸치는 우리 김과장이 덩을 뺐어요. 덩이 들어가면은 쓴맛이 올라옵니다. 덩 제거하고 대신에 머리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두일미라. 육수용 새우 들어가고요. 디포리 들어가고 살짝 볶아준다. 김과장 왜요? 사장님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 콩나물 해장국에 육수가 와. 육수의 끝판왕이에요. 일반 해물 칼국수나 바지락 칼국수나 김치찌개나 순두부나 그런 육수보다는 훨씬
신나고 맛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세 가지 볶아놓은 거 들어가고요. 북어머리 두 개 들어가고요. 감초도 몇 개 들어가네요. 황기도 들어가고요. 베트남 땡초고추, 다시마, 양소장이 잘 쓰는 고추씨인데요, 많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콩나물 국밥 육수가 색이 빨개져 버려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조금만. 자, 대파 툭툭 잘라 들어가고요. 탕에 들어가는 무 두께는 1cm다. 무 잘라서 들어가고, 양파도 툭툭 잘라 들어가고요. 영상에 공개할 수 없는 비법에, 마약에 내용물 들어갑니다. 자, 레시피를 구입하신 사장님께서는 레시피 안에가 정확한 물량과 나머지 양들이 잘 기재되어 있어요. 자, 끓기 시작해서 끓일게요. 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줄이고, 뽀글뽀글뽀글뽀글 약불로 끓일게요. 선생님. 네? 이거 몇 시간 끓여요? 네, 몇 분 끓입니다. 아, 비밀이에요? 자, 콩나물 국밥은 유료 영상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공개가 불가능해요. 네. 육수 끓이는 이 물 높이 강도 보십시오. 아주 낮은 불에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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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자, 이 물의 강도가 너무 세게 끓으면요, 국물이 텁텁하고 뿌얘져 버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다시마는 드러낸다. 다시마를 넣어놓고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은 오히려 육수가 맛이 없어집니다. 남은 시간 계속 끓일게요. 육수 시간대로 다 끓었습니다. 비법이 들어가는 이 멸치망은 다 사용해서요, 버릴게요. 이 육수를 걸러서 콩나물 해장국에 제일 중요한 2차 양념을 할게요. 1차 육수를 걸른 다음에 2차 더 맛을 가미해주고 전문집처럼 넣기 위하여 2차를 더 넣습니다. 여기서 가정용이다, 전문점이다, 콩나물 국밥에 맛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용은 그냥 소금 넣고 간맞춰 드시면은 가정용. 육수를 제대로 내서 콩나물 국밥 전문집처럼 만들어내면은 전문점, 그 차이입니다. 자, 세팅해서 오늘 김과자 한 그릇, 제 한 그릇을 만들어 볼게요. 자, 콩나물 국밥 세팅 할게요. 이 콩나물 현재 100g씩입니다. 100g씩. 3kg의 콩나물을 삶으면은 2400g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24그릇 나옵니다. 서울 종로 5가에는 콩나물 한 국밥에 7,000원 받아요. 자, 오늘 콩나물 3kg 원가 12,000원을 가지고 24그릇 168,000원 나오네요. 야, 콩나물 국밥 많이 남는 장사네요. 자, 콩나물 담고 콩나물 국밥에 오징어 꼭 들어갑니다. 이유인즉 콩나물 국밥은 시원한 맛이 없으면은 꽝이에요. 오징어가 들어감으로써 육수가 콩나물 국밥이 맛이 확 올라갑니다. 오징어도 가로 세로 1cm 좋아요. 자, 이렇게 작게 자른 오징어를 조그만한 밀폐통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오징어 주는데 낙낙하게 주세요.
김과장. 네. 김치 안 넣으니까 오징어 많이 줄게요. 네. 콩나물 국밥에 김치하고 오징어는 꼭 들어가는데요. 이 김치를 절대 물로 헹구지는 마세요. 그냥 김치 국물. 자, 이건 안 쓸 거예요. 김치 국물을 한번 짜낸 김치. 끝허리는 사용치 않은 게 좋아요. 가로, 세로 1cm 정도 자를 건데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가로, 세로 1cm 크기입니다. 자, 여기서 잘라준다. 콩나물국에 김치가 들어감으로써 콩나물국이 시원해집니다. 깡탱이하고 잎 부분하고 자연스레 섞어놔요. 어떤 사람은 깡탱이만 드시고 어떤 사람은 이파리만 드시고 앙 됩니다. 이렇게 섞어놓고 조그만한 밀폐통에 담아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김치 한 스푼요. 2차 완료된 육수 넣습니다. 8부. 우리가 음식을 딱 받을 때 국물 요리에서 국물이 너무 많이 나와도 싫고 적게 나와도 싫고요. 그래서 8부입니다. 8부. 80%. 자, 한번 끓여서 파 올려 나갈게요. 뚝배기가 보글보글보글 끓으면은 나가기 직전에 파 올리고요. 고명으로 홍고추 3개만 올려도 좋습니다. 콩나물 국밥에 수란 꼭 나가야 됩니다. 수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물이 끓으면은 수란 그릇입니다. 달걀 한 개를 퐁당 깨서 담근다. 김과장 거 하나, 제 거 하나 두 개 합니다. 물이 끓으면 되고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4분 끓인다. 김과장 왜요? 소장 왜 이건 비법 아니에요? 이거 왜 알려줘요? 이렇게 좋은 것들은요 공유해도 돼요. 알려도 됩니다. 네. 자, 제 영상 보면은 뚝배기 계란찜 보면 그 안에도 요 과정 똑같이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는 3개 만들었네요. 자, 오늘은 2개. 안주문화연구소 사무실에가 이 그릇 있잖아요. 이게 수란 그릇인데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 합니다. 물 높이를 너무 세게 끓이지 말고요. 중불에 4분 끓이면 수란 완성. 27초 남았어요. 수란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반드시 이 그릇이 스댄 돼야 돼. 스댄 열 전도율 때문에요. 4분 다 지났습니다. 불 끄고요. 수란 완성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참 쉽죠. 끓은 물에 4분. 자, 나갈 때 수란하고 청양고추 송송송 다지면 따로 줘야 됩니다. 왜냐면 같이 넣으면은 호불호가 가려요. 자, 콩나물 국밥 전문점에서 나오는 콩나물 국밥 완성입니다. 올라오는 향이 아주 좋아요. 김과장. 네. 얼른 시식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김과장. 네? 김과장은 수란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자, 김과장 스타일로 수란 먹어봐요. 자, 수란이 나오면 이렇게 사람마다 다 제각각 드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뜨거운 국물에다가 국물 한 두 번 넣어서요. 보통 가면 김가루 나오거든요. 김가루 살짝 넣어서 참기름 있으면 참기름 한 방울 살짝 넣어서 그냥 먹습니다. 수란. 수란 먼저 먹고 수란이 싱거운데 콩나물 국밥 간이 약간 되어 있잖아요. 맛있습니다.
콩나물 국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 콩나물에 씹히는 강도요. 딱 드시면은 콩나물이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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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씹힌 강도. 그래서 삶을 때 1분만 삶습니다. 자, 국물 깔끔하고 담백하고요. 김과장. 네. 그 김치 안는 거 맛있어요? 네. 우리 음식은 다 개개인의 성향이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대중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김치 들어가야 됩니다. 담백해요, 전화. 서울 종로 5가에 한국 안주문화 옆에 콩나물 국밥 전문점이 있어요. 거기도 꽤 맛있는 편인데 아마 제 거하고 비슷합니다. 콩나물 국밥은 언제 드시냐면요, 고기 먹기도 싫고 해물 먹기도 싫을 때 그때 드시는 겁니다. 사장님. 네. 추울 때요. 당연히 춥고 겨울에 많이 드시죠. 갈비탕과 함께 구독자 앤 사장님.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현 소장은 지금 다양한 요리를 선보고 있잖아요. 원래 저는 서울 조선호텔, 서울 롯데호텔 한 15년 동안에 양식부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안주문화연구소 10년 전부터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하냐면은 요리는 레시피다. 콩나물 국밥도 역시 레시피다.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고 레시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를 선보입니다. 자, 콩나물 국밥으로 예비 창업자나 현재 콩나물 국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자, 레시피 참조하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확실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시고 오늘도 대박나세요!